근데 경주에 있는 탑 중에 탑선이 아니고 여기서 남산과 이렇게 그쪽은 일직선으로 된 탑이 있습니다.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? 여기가 당연히 추녀곡이 있는데 추녀곡이 없이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옆부터 머리가 일직선으로 딱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아니고 딱 이렇게 된 탑이 있어요. 석가탑. 석가탑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일직선입니다. 하나 더 있습니다. 하나 더 있어요. 저기 서진님 순덕이 가는 길에 있는 탑이 뭐죠? 아래쪽, 동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언덕 위에 있는 석탑. 마동? 마동 3층 석탑. 그것도 거기가 일직선이에요.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역사책 또는 불교민들 책에서 석가탑을 신라 3층 석탑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모든 탑은 석가탑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가탑은 그게 변칙의 일직선이란 말이에요. 신라탑이 다 황복사지 이미 석가탑 이전에 692년으로 연도가 확실한 황복사지 탑에서도 곡선이고 758년 다람사지 석가탑도 추녀곡이 있는데 석가탑은 추녀곡이 없다. 석가탑은 뭐 751년 얘기하지만 완성된 시점으로 얘기하면 한 770년 전후가 되겠죠. 근데 그거를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웃탑은 또 다 추녀곡이 있단 말이에요. 대부분 물론 고려대감 없는 것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석가탑은 절대 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 아니다. 제 주장입니다. 이게 개인적인 주장입니다.